여행 편의를 위해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나 원두커피 등의 구입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나요? 예. 예. 그쪽 지역에가 뭐하고 학생 비자로 맞는가요? 학생 비자로? 예. 그래요? 네. 저희 지역은 한 번씩 갑자기 그 같은 지역에 이제
거지 등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예예. 예, 예. 그건 거기 가서 거기 유동인 거지 등록하는 게 맞아요. 그 주소에 맞춰서. 예, 그 주소하고 이제 집 이제 예, 주소 확인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디서 이제 거주 등록하고 그리 떠나서 멀리 가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조사해서 걸리면 이제 걸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학원이 있는 지역에다가 거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거주 등록을 하겠다는 지역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곳이 있어요. 그 지역이 그것이 많이 뿌려 있으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많이 뿌렸으면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쉬운 거 또 안 되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저도 지금 세 가지를 다 겪어봤는데, 예, 처음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예, 그걸 겪어본 사람 많이 알아요. 말로 들어도 직접 해보지 않으면 뭐 이해 못 합니다. 어떻든 6개월짜리 1년짜리 그렇게 해서 1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번에 1년짜리 나왔지만 들어가서 15일 내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받았으니 거기가 또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만드는 것을 현재에서 제가 다른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